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올림포스 1번 테마 리딩 19강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투데이 오늘날 인 유럽 넓은 장소죠. 유럽에서 자, 오래된 신발들은 자, R 복수예요. R 타이드 수동태로 묶여지는데 자, 투 전치사 어디 애죠. 자, newly wed 하면은 방금 결혼. 자, 당근 결혼해. 방금 결혼한. 자, 자동차에 묶이게 되고. 자, no one 아무도. 자, asks 단수 물어보지 않아 왜인지를. 자, 왜 오래된 신발일까. 자, 오리지널 원래 신발들은 only 오직 one of the many objects 많은 물건들 중에 하나였는데 토스트가 여기서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던져지는. 자, 던져지는데 at bride. bride는 신부.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식 끝나고 폐백할 때 우리가 절하고 나면은 뭐 밤이라든가 대추 던져주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하면은 던져지는 물체인데 to wish 소망하기 위해서 부사로 써볼게요. 자, 그녀에게 저 프레젠트는 선물을 소망하면서 어떤 선물이냐면 of I라는 나의 잘나라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랑. 자, in fact 사실상 신발들이란 것은 저 well prepared 선호되어졌다. 선호 되어졌는데 자, 그래서 over은 된의 뜻이에요. 뭐뭐보다의 뜻이에요. 자, 다음에 equally 동등하게 전통적인. 자, wheat나 밀 혹은 쌀. 아, 묵은 쌀이 돼요. 호구밀도 하니까. 자, 하면은 밀 그리고 쌀보다 더 선호되어졌어요. 자, because 왜냐면은 자, from ancient times 제목은 고대 시절로부터 자, 신발들은 발들이죠. 저는 발들은 were symbol 상징이었기 때문에. 자, of 뭐에? of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갔죠. 자, being pregnant 수고로 임신하다. 자, 임신하게 되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다산, 출산, 생산 다 비슷해요. 자, several 여러 개 들어가죠. 자, 하면은 몇몇의 문화 에서 자, 특히 자, among Eskimos. 자, Eskimo는 우리 Eskimo죠. 그냥 남극 북극에 사는. 자, Eskimo 북극이죠. 자, 하면은 Eskimo 사이에 자, 여자들인데 자, 묶여요. 자, 그래서 experiencing이 분사구조를 앞에 나온 의미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여잔데 경험하는. 자, 전화만으로 뭐지? 경험하는. 자, difficulty. have difficulty 뒤에 in ing죠. 자, conceiving은 여기서 뭐냐면은 뜻을 알다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임신. 자,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여자들에게 주어 단수. 자, was instructed 수동으로 여기서도 instruct 강연되다 지시 되었다. 자, to 목적어 to carry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자, piece of 한 조각인데 오래된 신발의 조각을 with her 그녀와 함께 all the time all times네요. 그냥 내내 항상. 자, 그 선호되어지는 신발은 자, 저 for 뭐를 위한 throwing at a bridge 다리에서 던져지는. 자, 그럼 다리에서 던져지는 신발들. 자, and 나중에 자, later for the 전치사 뒤 ing trying to newly wed cut 그럼 새로 결혼한 자동차에 던져지게 되는 tying이네요. 묶여지게 되는. 계속 오타가 나네요. 묶여지게 되는 새로 이 신발들은 실제 주어죠. 월이 여기 들어갔어요. 자, were old ones. 자, 오래된 것들인데 자, strictly는 엄격하게. 자, for 전치사 뒤에 명사로는 자, reasons가 들어갔죠. 경제적인 이유들로. 자, 경제적인 이유들로 신발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 자, 조금만 더 위로 가서 자, 신발들은 자, have never이죠. 절대 been 현재 완료였었죠. 자, never이니까 경험의 용법이겠죠. 절대 expensive 여기서도 inexpensive 비싸지 않았다. 비싸지 않았으니까 일상에서 구할 수 있었으니까 이걸 경제적인 이유로 잡은 거죠. 경제적인 이유로 던져졌단 말이야.
자, 그래서 주제는 the reason, 이유인데 사람들이 타이, 묵는 오래된 신발을 투 어디에다가 새로 결혼된 자동차에서 유럽에.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는 뭐 보시면 깡통 묶어놨지만 우리나라도 유럽에서 여기다가 신발을 묶어놓는가 봐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소재를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신발의 의미.